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정말 모처럼 한매들님과 함께 산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지인분의 산에 잠시 올라 봤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이나 밭에 있는 그 작물들이 상태가 상당히들 안 좋았죠. 특히 이제 참깨나 들깨 이런 종류들. 올해 아마 깻값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저희 논도 그렇지만은 논이 이제 뚝이 터지거나 이렇게 유실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쌀값도 아마 올해 많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전 어른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논밭에 있는 이런 작물들이 안 되면은 이제 산에 있는 뭐 도토리나 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풍년이 든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아, 올해는 산에 있는 도토리나 밤들도 그렇게 많이 달리질 않았어요. 이제 비가 한두달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아, 그만큼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뭐 시간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한매들님과 같이 요 근처에 있는 요 산에 있는 나물이나 약초들, 유실수들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맨 먼저 보이는 거는 둥굴레예요. 둥굴레는 뭐 전국 어디나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아, 둥굴레 항상 말씀드릴 때 둥굴레는 뿌리가 개체 간에 뿌리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채취하실 때는 이 식물체와 식물체 사이에 이 식물체는 그대로 놔두고, 사이에, 만약에 이제, 자,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쯤 자르고 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이 식물들은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계속 뻗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생지를 보호해야만, 우리도 이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캐볼까요? 뭐 캐는 장비가 제가 별다른 게 없어서 아마 이쪽이나 저쪽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손으로 저쪽으로 뻗었네. 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묻어주겠습니다. 부러졌죠? 저 옆으로 뻗어 있어요. 이쪽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cm 정도 놔두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쪽도 2, 3cm 남겨놓고, 이 중간 부분을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쪽으로도 나갔지만 또 이쪽, 이 반대편으로도 또, 뿌리가 뻗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생지를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쪽으로 연결이 돼 있죠. 아이고, 저쪽에 있는 개체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 마디마디에서 이제 식물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말렸다가 이제 마른 후라이팬에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차를 끓여 드시게 되면 아주 특유의 그 구수한 둥글레 차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다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걸 이제 채취하실 때는 지금 이제 가을쯤 지금 이제 누렇게 이제 잎들이 말라가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뿌리 쪽으로 다 영양이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잎이 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이용을 하시면 가장 뿌리의 영양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꽃은 네, 무슨 꽃일까요? 자, 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치죠? 우리가 나물치라고도 부르는 수십 가지 취나물 중에 제왕이죠.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버섯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에요. 이제 여기 침엽수림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서 잣버섯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죠. 자, 이걸 따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송이랑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송이보다 더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그래도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에요. 그리고 육질이 송이는 아주 단단한 데 비해서 얘는 좀 무른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육개장에 넣어서 많이 식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이렇게 이제 가시 피기 시작을 하면 이 뒤에 구멍을 숭숭숭숭 뚫는 그 날벌레들이 생겨요. 자, 요 밑에도 큰 개체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 크면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벌레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 피기 전에,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여러 개체들이 있네요. 자, 보이시죠? 날벌레. 다시 피기 전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 자, 여러분 지금 산행 중에 예쁜 흰색 꽃을 발견했어요. 얘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흰 꽃이 피는 이식물과 노란 꽃이 피는 마타리가 상당히 그 혼동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식용이긴 하지만 꽃이 피면 꽃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물론 뭐 굳이 나물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구별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야생화로 이용하실 요량이라면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건 바로 흰색 꽃이 피는 백화패장이라고도 불리는 뚜까리입니다. 그리고 마타리는 노란색 꽃이 피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키가 원래 한 1m가 넘거든요. 마타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키가 큰데 얘네들은 좀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키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은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마타리와 뚜깔과 마타리 둘 다 나물로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상세 영상은 마타리나 뚜깔로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요거는 적송이거든요. 적송에 이렇게 나는 버섯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난 그 전국 투어 때 제가 함양 쪽이었을 거예요. 그쪽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소나무 자라는 소나무 잣나비 블로초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흰색을 띠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소나무가 죽은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요 밑에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직 좀 더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어린 유기용인데, 요거 이제 다른 분들이 운이 좋으시면 따가실 수도 있네요. 버섯은 항상
이 갓 표면이 하늘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여기도 죽은 나무가 하는데 여기 커다란 게 하나 달려있는데 와 상당히 크죠? 자, 하얀 빛을 띄고 있고요. 소나비, 잔나, 소나무, 잔나비, 물로초, 소나무, 잔나비, 얼상버섯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상당히 좋죠? 이게 뭐 항암에 좋다, 뭐 항혈당에 좋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섯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이게 바로 버섯입니다. 꼭 뭐 이런 꼭 산에 나는 야생 버섯이 아니더라도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느타리, 표고, 뭐 이런 팽이버섯 그런 애들도 효능 거의 비슷해요. 아주 큰 걸 하나 땄네요. 소나무, 잔나비, 물로초.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동을 하다가 계곡 쪽으로 좀 내려와 봤어요. 이제 으름하고 다래가 있을까 해서 내려왔더니 역시나 다래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 다래를 좀 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도 좀 담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익어가면 아주 맛이 좋죠. 전 개인적으로 이 다래하고 으름이 가장 맛이 좋아요. 아직 말랑말랑한 게 이제 말랑말랑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키위하고 딸기 맛, 키위랑 딸기랑 이렇게 합친 맛이 나는 으름이에요. 새콤하면서 아주 맛이 들었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추석 전 한 보름. 한 보름 정도께 되면은 이렇게 다래가 익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여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도 많이 달렸거든요.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다래를 한참 따다가 그 옆에 지금 이게 칡줄기예요. 칡줄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연산 느타리가 달려있네요.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향도 너무 좋아요. 이따가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어야 돼. 느타리 버섯입니다. 자, 여기는 저를 늘 따라다니는 구리떼죠. 한방명 백지. 안타깝게도 그 충청도 쪽 그 강변에 있는 제 구리떼 야생 밭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강이 범람하면서 대부분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왔던 건데 안타깝게도. 하지만 여기 이렇게 또 야생에 존재하는 계곡가에 존재하는 구리떼가 있네요. 지금도 아주 부드러운데요. 나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는 제가 강변에 심어놨던 거 다 떠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삼잎국화가 아직 그 연하게 많은 개체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삼잎국화를 채취하는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